한국 대통령으로는 14년 만에 폴란드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조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에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학교 건설 등 200억 달러 사업을 추진합니다. 황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궁에 입장해 폴란드 정상 부부와 악수를 나눕니다.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K2 흑표 전차 등 20조 원대 한국 무기를 구매한 폴란드와 추가 무기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 계획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방문을 계기로 폴란드와 세 건의 MOU도 체결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가장 눈에 띕니다.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가 인프라를 다시 만들려면 인접국 폴란드가 물자를 경유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폴란드와의 협력은 우리 건설사 등 민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학교와 주택, 병원 등 시설을 긴급 복구하기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건축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유럽 재건 사업이었던 마셜 플랜에 버금가는 규모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업 간담회를 열어 추진 전략을 듣고 지원 방안을 챙길 예정입니다.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원입니다.